안녕하세요, 유영수 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에스는 내용은 이제 많은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공을 치면서 상체 각도, 머리 위치, 좌우, 뭐 오른쪽, 왼쪽 이런 각도들이 너무 많이 틀어지다 보니까 공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 필드 나가서 언듈레이션이 있거나 뭐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경사에서 굉장히 공치기가 어려우세요. 그래서 연습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추는데 필드를 가게 되면 전혀 공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뭐 실수하는 동작들이나 이제 그 올바른 그 동작을 만들기 위한 어떤 체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레슨을 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프 스윙에 있어서 보면은 공이 가만히 있는 공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움직임, 옆에서 보시면 지금 높낮이 위아래의 느낌, 그 다음에 또 정면에서 보면 좌우 느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윙 이론이 있지만 우리가 뭐 암 스윙이든 뭐 바디톤 스윙이든 간에 어떠한 스윙 유형이 있는데 그런 스윙 유형에서 우리 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스윙적인 메커니즘 쪽으로만 자꾸 찾아와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시고 또 연습을 하시는데요. 사실 좋은 그런 메커니즘적으로 좋은 스윙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지금 몸의 위치, 각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아마추어들이 제가 이렇게 연장 가서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냥 공을 잘 맞추기 위한 그냥 어떤 힘들게 그냥 연습을 너무 힘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몸이 일단은 다르게 움직이게 되면 이 보상 동작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이런 느낌을 쳤는데 내일은 또 그런 느낌이 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골프는 우리가 실점, 필드 가서 잘 쳐야 되는데 필드 가서는 우리가 정확한 임팩트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좌우 움직임이든 옆에서 봤을 때 위아래 움직임이든 이렇게 되면은 정확한 그 타격이 안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방향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당겼다, 뭐 밀었다, 뭐 이런 스윙 자체를 뭐 클럽 페이스가 뭐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라고 결과를 예측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하시면서 자꾸 결과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나온 원인을 먼저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누구나 골프 유영수 프로 골프 채널에서는 항상 그런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동작이 안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 위치. 대부분 이제 필드를 가시게 되면은 이제 머리를 들지 말아라, 뭐 공을 끝까지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들으시잖아요. 잘 못 치시는 분들, 뭐 뒷땅 탑핑 많이 나시는 분들 특히나. 그러면 제가 머리를 들지 말아라 하면서 백스윙 때는 나는 이렇게 안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 시각이 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은 몸을 안 들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볼을 보고 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탑핑이 나고 아니면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채를 빨리 풀다 보면 또 뒷땅이 많이 나겠죠.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본인이 이제 느끼기에 나는 머리를 안 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될까? 자, 그거는 우리가 지금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우리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골반의 느낌이죠. 이 느낌을 항상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들리고 안 들리고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우측 골반, 백스윙 때 특히, 다운스윙 때 들리기보다는 약간 백스윙 때 많이 들리는 거죠. 백스윙 때 우리가 몸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그 각을 지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머리를 뭐 높낮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절대. 이 오른쪽 고관절이 이렇게 뒤로 빠져주면서 약간 상체가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느낌이 이 골반이 자꾸 이렇게 위로 펴지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좀 밑으로 뒤쪽으로 약간 좀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뒤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빼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오늘은 제가 이런 연습을 내가 어떻게 머리 위치와 골반의 위치가 밸런스가 어떻게 잡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팁을 알려드리고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벽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이제 키 차이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리가 기신 분도 있고 아니면 상체만 또 다리가 짧고 상체가 기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 벽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벽 앞에 내몸 정면을 쓴 상태에서 뭐한 폭은 한내발한폭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폭앞발 사이즈 한폭 정도만 공간을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손을 이렇게 어깨에다 엑스텐지 이렇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내가 등을 구부리지 않는 상태에서 골반을 이렇게 이렇게 접어 보실게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러면 지금 머리가 이렇게 다죠. 지금 이렇게 단 상태에서 계속 내가 어드레스 상태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이렇게 엉덩이가 뒤로 조금씩 나오죠.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쭉 빠지면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나 나오죠. 이런 식으로.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드레스를 하거나 뭐할때 보면은 이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상체가 너무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돼버리면 또 너무 이제 밸런스가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제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발바닥 중립에 가기가 어려운 거고 아까 이렇게 발 한쪽 정도 놓으시고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그대로 숙여서 엉덩이 쭉 빼주시면 이제 딱요 상태가 이제 내가 가장 이제 이상적인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드레스는 요런 각도로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빠진 상태에서 딱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내 중심이, 발바닥 중심이 이제 앞쪽이냐 뒤쪽이냐가 있는데 발바닥 중심에 갖다 놓는 느낌, 움직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상태, 지금 우리 어드레스 한 상태에서 백스윙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다 몸의 밸런스가 무너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는데 이제 뭐 오른쪽 어깨 턴 뒤로 빼고 뭐 골반이 빠지고 다 했는데 여기서 다 틀어져요, 이제. 자, 빠지는데 이렇게 들리는 거죠, 지금. 지금. 자, 이렇게 빠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른쪽 뒤꿈치 쪽으로 중심이 이동을 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저도 뒤꿈치는 가긴 했어요. 이렇게 뒤로 가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가 지금 우리 원래 있던 각도에서 벗어났죠, 지금. 자, 이런 유형이 이런 유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너무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뒤로 빠지면서 상체 또 앞으로 또 이렇게 쏠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다운스윙 하면서 뭔가 또 보정 동작이 또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왼팔타기를 하다 보면 중심을 잡으려고 막 이렇게 몸을 서로 반대로 막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이렇게 움직이죠. 골프 스윙에서도 이 밸런스가 안 맞고 위치가 안 맞아주면 중심 배분이 잘안 되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막 몸을 이렇게 팔로다가 몸 중심을 잡듯이 골프 스윙에서도 그런 팔 동작이 보상 동작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자, 한쪽 장, 발 한쪽 장 하고 어드레스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숙인 상태에서 중립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측면에서 보시면은 자, 오른쪽을 뒤로 쭉 어깨, 광배, 골반 순으로 쭉 뒤로 당겨다 보면은 내 머리가 이 벽에 그대로 붙어 있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살짝 이 고관절이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이 살짝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왼쪽이 이렇게 낮아지죠. 우리가 제가 항상 이렇게 당긴다고 그러죠. 백스윙 할 때. 그러면은 상체가 살짝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대로 지키려고 하시다 보면은 자꾸 몸이 들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들리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러진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럴 때, 자, 제가 항상 강조해 햄스트링 굉장히 많이 당기게 놓으시고, 이렇게. 플렉싱.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지면서 앞으로 쏠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있다가 빠지면서 이렇게 해서 나는 뒤꿈치 있지만 몸은 뒤로 빠져 있는 상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상 동작이 굉장히 나도 모르게 난 쓰기 싫은데도 자꾸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감, 내일 감이 굉장히 다르고 손에 자꾸 어떤 손의 간섭의 느낌으로 공을 계속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위치. 그러니까 우리 상체 길이가 살짝 낮아지는 만큼 그대로의 골반, 우측 골반이 뒤로 빠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 볼하고 저하고의 어떤 그 포지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 밸런스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면서 이제 보상 동작들이 이제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필드를 나가서 이런 동작들을 잘 하셔야 이제 굉장히 좋은 그런 뭐 컨택이라든가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스코어가 안 나고 골프가 안 느는 이유는요. 어떤 뭐 스윙이 나빠서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몸의 이런 각도, 그다음에 위치, 밸런스를 잘 찾아놓으시면은 분명히 필드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스코어 정타를 잘 맞출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공을 좀몇개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뭐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냥 치는 거몇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트랙맨 그 영상으로 제가 한번 선을 긋고 그게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번 아이언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공을 하나 쳐봤는데요. 7번 아이언을 쳤는데, 지금 뭐 공도 아주 똑바로 가고 아주 잘 맞았어요. 그래서 뭐 캐리 185에 토탈 195 나갔는데, 자, 이제 뭐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자,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엉덩이 라인 딱 굽고, 그 다음에 머리 위치 잡고, 정면에서 머리 위치 잡고, 이렇게. 자,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 벽에 머리 대고 했던 느낌이 지금 우리 빨간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힙이 이제 뒤로 빠지는 게이 머리가 뒤쪽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앞쪽으로 쏠린다든가 이제 요거를 이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백스윙 시작하면서 자, 보시면 이제 오른쪽 힙이 굉장히 뒤로 많이 빠져나와 있죠. 아까 엉덩이 선보다. 이게 이제 회전이 올바로 잘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내 어드레스 때 위치가 보세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내려왔죠, 지금. 원래 어드레스 위치가 지금 요 정도 있었는데, 자, 백스윙 시작하면서 쫙 낮아지죠, 이렇게. 그다음에 머리 위치가 벽면에 계속 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면, 아까 그러니까 머리 위치가 앞으로 나오지 않은 한도에서 이게 떨어지게 되면 오른쪽이 이쪽 뒤쪽으로 빠져줘야 밸런스가 잡힌다는 거예요, 서로. 무게중심도 그렇고, 위치가. 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볼게요. 자, 다운스윙 때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저희 머리가 조금 더 떨어졌죠, 지금. 네. 이렇게 돼야 이제 공을 강하게 압축, 그러니까 공을 찌그러뜨린다고 표현하죠. 강하게 압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운스윙 초기 동작 딱 보시면은, 자, 보세요. 지금 제 오른쪽 엉덩이 라인, 지금 요 골반이 앞쪽으로 많이 안 튀어나와 있죠? 대부분 이제 앞쪽으로 쏠린다든가 상체가 뒤쪽으로 빠지신 분들이 보면은 이 다운스윙 초기 동작에 보면은 이제 오른쪽 골반 되게 앞으로 많이 나오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스윙이 굉장히 가파르게 형성이 되면서 이제 뒷땅, 뭐 탑핑이 다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서 계속 왼쪽 엉덩이가 이제 빠져주죠. 이 뒤쪽 부분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지금 임팩트 순간까지 자, 머리 위치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골반 엣지 여기 위에 뒤쪽에 잘 붙어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쫓아서 일어나면서 피니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아주 잘 나왔네요, 스윙이. 네. 레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위치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또 공을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저만의 또 스윙을 분석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그렇게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프로들은 그 각자의 위치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과 방향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어떤 스윙적인 메커니즘으로 자꾸 먼저 가시려고 다가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될 거, 몸의 위치라든가 밸런스, 각도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굉장히 이제 실제 필드 나가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실력 향상에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오늘 겁니다. 그 집에서 체크를 하고 뭐 연습장 가셔서 이런 연습을 좀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 오늘 레슨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해 보시고 또뭐잘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제가 또 그거에 맞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